손으로 배우는 IT 실기 수업의 아두이노 편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영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내용은 아두이노의 소개 부분인데요. 먼저 이쪽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DIY 관련된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instructables.com입니다. 거기에 이제 근래에 올라온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이 작가가 간단한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끄면은 이거를 이제 카메라의 노출을 길게 잡아서 하나의 컷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마치 시간을 이렇게 재는 것처럼 이렇게 줄자 형태로 궤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작품이죠. 근데 아이디어도 간단하고 재밌기도 하면서 예술적이고 마치 행위 예술처럼 보이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근데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사용한 게 바로 아두이노라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런 장치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강의를 거치면 그때 아마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아두이노가 뭐냐 하면 아두이노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간단한 장치,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장치, 빛을 반짝거리는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단일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작은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컴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라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래밍을 같이 하는 거죠. 아두이노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마시모 반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2005년도에 시작된 프로젝트에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피지컬 컴퓨팅 도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공유되고 있는 소스도 많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소스, 가져다 쓸 수 있는 소스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점이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오픈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만들어서 파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두이노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두이노를 이제 그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크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준비와 소프트웨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아두이노 보드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각종 센서라든지 모터, LED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이런 장치들을 연결을 하고 이게 정기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준비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라는 것은 이런 장치들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약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도구들을 아두이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duino.ccc라는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은 거기가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거기서 아두이노 ID,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이라는 툴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시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준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제어를 위한 코드들을 작성을 하시고 USB로 이 아두이노 보드와 PC를 연결한 다음에 소스코드를 업로드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작성한 대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두이노를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아, 그러면은 아두이노를 이제 구매를 하나 해야 되잖아요. 뭐 소프트웨어야 이제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PC 설치를 하면 되고 아두이노는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두이노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두이노 보드가 한 20여 가지 종류 이상 돼요. 그럼 그중 어떤 보드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바로 이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라는 거거든요. 아두이노 세계에서는 이 보드가 표준 보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유되고 있는 수많은 소스 코드들이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서 공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초보자라면은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리비전 3까지 나와 있어서 아두이노 우노 R3라는 이름으로 보통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이 이 아두이노 나노 보드예요. 이제 굉장히 작은 보드인데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 동작에 필요한 것들 빼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한 겁니다. 뭐 파워 소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서 사이즈를 줄인 겁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칩 자체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같은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특징들이 다 같아요. 소스코드도 대부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보드가 있는데 이 아두이노 프로민이라는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보드예요. 이 보드는 동작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외고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 비용이 비싸게 발생한다, 이제 문제가 된다 싶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칩과 관련된 저항 회로 외에 핀들, 리셋 버튼 이런 거 외에는 나머지를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PC랑 연결해서 USB를 통신을 하게 도와주는 모듈 자체도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 자체만으로는 단독으로 PC랑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FTDI 모듈 혹은 USB to UART 모듈이라는 외부 모듈을 하나 사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PC랑 연결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소형화된 프로젝트, 배터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소형화된 프로젝트를 할 때 유리하기도 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몇 불, 해외 구매를 하면 보통 몇 불 정도면 살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사놓고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때 유용한 보드입니다. 대신 납땜을 직접 해야 되고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다루는데 조금 힘든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붙여 쓸 수 있는 이런 회로로 이런 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모터 쉴드나 이런 와이파이 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을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런 아두이노 보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 위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두이노의 어떤 확장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쉴드들은 이제 다양한 종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구매해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 드릴 보드가 이 아두이노 메가 보드입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핀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그만큼 성능도 막강하고 좀 복잡한 여러 그 장치들을 다뤄야 되는 복잡한 프로젝트라든지 프로세싱 파워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좀 더 적합한 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런 보드는 앞서 소개해드린 보드와는 사용 방법 자체가 좀 틀려요. 이 특수한 기능을 하는 이런 핀들의 배치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런 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위해 어느 정도 아두이노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런 보드들을 사용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두이노 뭐 레오나르도 혹은 마이크로라는 보드들이 있고 그리고 뭐 릴리패드라는 이제 꽃 모양으로 생긴 그런 보드들도 있는데 그런 보드는 약간 좀 특수 목적의 보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보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나름의 장점은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세계에 익숙해지신다면 나중에 아마 선택해서 사용해 보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아두이노의 표준 보드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작은 프로젝트를 위한 그리고 소형화된 프로젝트를 위한 이 아두이노 나노 보드라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그리고 저렴하게 나온 아두이노 프로민이라는 보드라는 게 있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이제 아두이노의 소개를 이제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